저. 어떡하냐. 얼굴이 이마 점점 당하고 있어. 나 원래 이마 넓었어. 나 탈모 아니야. 나 이마 어렸을 때부터 넓었다고. 아니 나 어렸을 때부터 이마 반이었어. 이걸로 이렇게 좀 덮어봐.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왜 내 머리야 다? 어 머리카락 길이가 다 오빠 머리카락이야. 이동이 좀 봐줄만 해? 항상 봐주고 있었어. 아니야 근데 머리카락 관리만 잘해줘도 빠지는 걸 좀 줄일 수 있대. 뭐해? 뭐하냐고? 아니 이거 탈모 관리에 좋대. 아 그래서 이건 한번 감아보려고 지금 막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중인데. 아 근데 이거 한다고 달라질라나?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어떡해 얘 고속도로 났어. 있어? 이제 이거 쓸 거야. 어 향이 좋다는데 포도 향이 난다. 어 진짜 이거 자기도 써봐야 되겠다. 나도 머리카락 많이 빠져. 거품이 엄청 많이 나네. 난 거품 많이 나는 샴푸가 좋더라고. 어떻게 윤기 생겼어? 그냥 씻었다는 것만으로도 아까랑 달라. 이거 하면은 볼륨이 올라간대. 좀 올라갔어? 에리도 한번 샴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오, 진짜 윤기 자르릉인데? 몽클러스 볼륨화이징 리페어 모이스처 샴푸를 한번 둘 다 감아봤는데요. 사실 좋은 건가? 우리 에리님도 한번 감아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지금 감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렸어요. 감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전이랑은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 감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이 딱 나요. 물로 헹굴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손이 걸리는 느낌이 드는 샴푸들도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손 걸리는 느낌 전혀 없이 이렇게 쓸었을 때 그런 느낌 자체가 부드럽더라고요. 제공을 받아서 협찬으로 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에리님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제가 찍자고 해서 이렇게 찍는 거고 저는 그래도 찾아보긴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에리님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샴푸해보고 원래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좋냐면 안 좋은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걱정 성분. 되게 유명한 안 좋은 성분들 있죠. 파라벤 같은 거. 그런 성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탈모의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샴푸 속에 들어간 유해 성분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영양 불균형되거나 뭐 환경 오염, 그 스트레스 받으면 또 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출산 후에도요. 맞아 맞아. 리안이 출산했을 때 엄청 빠졌어요. 리안이 한 100일쯤 됐을 때 머리카락 반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난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한동안 머리띠랑 모자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돌아오지 않겠죠.
돌아와서 다행이야. 뭐 이미 빠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머리카락이라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원래 약 먹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 그치. 샴푸로 관리가 될까 좋은 기회로 한번 사용해봤는데 딱 한번 써봤는데도 느낌이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 맞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노화의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두피도 노화를 한다 이거지. 노화가 안 되는 데는 없어요. 모든 곳에 안 됐으면 좋겠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티다. 엔티발. 비염이라서 이제 콧물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실 냄새도 잘 못 맡는데 이 비염을 뚫고서 이 포도향이 나더라고요. 포도가 옛날부터 신의 열매라고 불렸대요. 이 포도에는 안티에이징 효과뿐만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이 샴푸에 포도 추출물하고 포도 와인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의 탄력을 강화시키고 윤기를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포도도 아니고 프랑스산 포도. 프랑스 남부의 포도가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대요. 두피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 샴푸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에리님도 같이 쓰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번엔 탈모 기능성 샴푸이기도 하지만 그냥 평소에 쓰더라도 머릿결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감은 뒤에 감촉이나 아니면 향도 좋아가지고 잘 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서울경제진흥원 뷰티본부와 W컨셉 뷰티기업이 협업하여서 나온 뷰티기업 제품으로 SBA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의 뷰티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몽클로스 볼륨마이징 리페어 샴푸를 W컨셉 뷰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나중에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